네, 트래블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 있고요. 한국 온 지가 한 4일 정도 된것 같아요. 지금 계속 시차 적응을 하고 있는데, 낮만 되면 막 졸리고, 막 누가 몸을 망치로 때린 소리 들리잖아요. 지금 밖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몸이 아파요. 막 이상하게. 나이가 많이 됐나 봐요, 이제. 저는 지금 뭐 병원 투어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해서 막 돈만 엄청나게 깨지고 있습니다. 병원 다니려고. 그리고 오자마자 오기 전부터 계속 뭘 이렇게 주문했는데, 가볍게는 여기 액션캠이라든가 뭐 마이크라든가 이런 것들 가볍게 주문했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랑 드론도 이제 조만간 올것 같아요. 그럼 총 유튜브에 이렇게 돈을 계속 많이 투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처음에는 2천만 원 정도 투자했었는데 별로 이렇게 조회수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하나씩 조금씩 팔았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조금 채널이 올라와서 다시 지금 재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이번에 구매한 거는 DJI 마이크. 마이크 되게 갖고 싶었어요.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구하기 너무 힘들고, 구해도 비용이 이게 50만 정도 하는데 여기서는 한 80만 원 이상 할 거예요. 그래서 구경도 못 했고 구해도 비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킵해 놨었고요. 이것 때문에 꼭 한국 온것 같은 그런 느낌? 마이크를 제가 쓰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마이크를 안 쓰다 보니까 그 영상에 자막이 없잖아요. 자막이 없으니까 그래도 마이크를 좀 쓰면 좀 또렷한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쭉 했었거든요. 근데 마이크 1은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지 않은데 그냥 그랬는데, 얘는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걸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놈이겠죠. 이 친구 액션 5고요. 제가 지금 쓰고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게 이제 12예요, 12. 그리고 지금 제가 저를 찍고 있는 오즈모 포켓 3는 주로 야간에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고프로 제가 5인가 4부터 시작을 해서 쭉 썼었는데, 쓰다만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쓴건 이제 10부터 썼단 말이에요. 근데 10 같은 경우 뭐잘 썼는데, 뭐 빠니보틀이라든가 여러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액션캠이 고프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근래 들어서 한 1, 2년 전부터 뭔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고프로 10부터 11, 12, 그리고 이번에 13까지. 13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12까지는 제가 조금 쓰고 있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고, 센서 크기도 좀 커지길 바랐는데 안 커지고, 1인치가 안 들어간다, 계속 안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13 이번에 보니까 너무 기능이, 쓸데없는 기능은 예를 들어서 이제 렌즈 교체 이런 것들은 정말 니치한 시장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정작 그 사용자들이 원하는 거는 1인치 센터를 넣어서 좀 색깔이라든가 화질을 좀 획기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오즈모 포켓 3 같은 경우에도 1인치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화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많죠. 그래서 제가 중미에서 이 오즈모 액션 3를 산 거예요. 정말 멕시코부터 이 중미까지는 너무 그 야간 화질이 안 좋더라고. 거의 영상들을 쓸수 없을 정도로 화질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는데, 그 사이 이제 오즈모 포켓 3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2는 썼었는데, DJI가 색감이나 화질 이런 것들이 2까지는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3부터는 획기적으로 달라졌고, 사실 DJI의 색감이라고 하면 3년, 2, 3년 전만 하더라도 뭔가 노이즈가 되게 많은 자글자글한 그런 막 그런 색감이었거든요. 근데 핫셀블라드랑 그 드론 매빅 3를 협업하면서부터는 모든 액션캠들이라든가 모든 이 DJI사의 그 영상 퀄리티가 다 올라가더라고요. 특히 매빅 3에서의 그 화질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왜냐면 바로 전에서 제가 샀던 게 매빅이 아니라 매빅 에어 2S 그걸 썼었는데, 걔만 하더라도 조금만 어두워지면은 저녁에 대량말량하면 화질이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매빅 3부터는 환영도 포섭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그런 드론들도 다 화질이 올라가더라고요. 특히 매빅 에어 3 같은 경우에는 센서 크기가 미니 프로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사이즈도 불구하고 화질이 꽤 준수한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빅 3 이후부터 뭔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핫셀블라드와의 협업 이후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오늘 언박싱을 할까 하는데, 요거 액션 5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간에 DJI 회사가 정말 어마어마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매빅 3 드론하고 미니 4 프로 드론 같은 경우에도 정말 괜찮잖아요. 드론에 있어서는 정말 적수가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드론 시장보다 더큰 시장이 액션캠 시장이거든요. 액션캠 같은 경우는 누구나 가볍게 살수 있는 그런 가격대고, 드론은 적어도 130만 원 이상은 줘야지 뭔가 쓸수 있는 그런 드론을 살수 있단 말이에요. 매빅3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 넘는 그런 드론이고, 그래서 액션캠 시장은 굉장히 공을 들여왔는데, 매빅4부터 괄목상장. 사실 이 액션4부터 고프로 12이 같이 나왔잖아요.
요거를 능가하기 시작해서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얘가 쓰기 굉장히 편하고 버그가 없어요. 예전에 액션캠 DJI 사건 같은 경우는 인스타 360도 그랬지만 버그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주간 화질 같은 경우에 대부분 주간이 많이 움직이니까 주간 화질 얘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되게 색감이 좀 환하게 나고 화사하게 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여행 유튜버들이 특히 이제 고프로를 기본 썼고, 뭐 차 리뷰어들도 많이 썼고, 그런데 이제 4부터 뭔가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5부터 얘는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이상해지고, 오히려 얘가 확실히 본연의 모습, 화질이라는 본연의 모습을 확 올렸고, 마이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 특히 발열이라든가 배터리 부분들을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DJI가 모든 걸 다 커버하는 시장이 아닌가. 이것뿐만 여기 보이는 이런 소형 가전뿐만 아니라 뭐 짐벌이라든가 여러 그 영상 관련된 그런 것들, 특히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짜리 비교적 이제 고가 무선 마이크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이즈 캔슬링도 그렇고 뭐 거리감이, 거리라든가 그리고 다른 그런 카메라라든가 액션캠 이런 쪽 핸드폰 이런 데랑 그 호환이 잘 돼요. 엄청나게 호환이 잘 됩니다. 뭐 체결이라든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제가 지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백수가 아닐 때는 뭐 쉽게 질렀겠지만 백수가 되고 나서부터 살짝 고민하다가 이거는 풀세트고요. 전체적인 배터리 케이스 그리고 마이크 두 개랑 송신기, 물론 송신기 없이도 연결이 그 블루투스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간단한 이런 것들은 그 차량용 시거잭 배터리인데 이게 괜찮아요. 이게 뭐 다른 데도 비슷한 게 있긴 하겠지만 뭐 여기 다 중국산이긴 하지만 160W입니다. 엄청나죠. 왜냐면 제가 운전하면서 오버레더잖아요. 차에서 보낸 시간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드론을 충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늘 이제 핸드폰을 충전하고 그리고 고프로 같은 것도 충전하는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충전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160W면 엄청나죠. 그렇죠? 이거는 뭐 노트북도 충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불만 안 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비슷한 거 썼었는데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2년 정도 차를 좀 오지 그 오프로드 많이 달다 보니까 얘가 부서졌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구입을 했는데, 아 이거 이런 것들은 중남미에서는 구하기가 거의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알리 같은 데서 주문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 알리에도 이렇게 비싼 이거가 한 5만원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이 정도 끄면 없고 대충 알리에서 하는 건 만원, 2만원대인데 이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 여기 있는 거는 모두 다 지금 보면은 이거 하나 빼고는 다 네이버 쇼핑에서 샀습니다. 약간 퀄리티가 필요한 것들은 네이버 쇼핑에서 사게 돼요. 왜냐면 알리에서는 10개 정도 사면 2개 정도가 이제 약간 불량 같은 것들이 좀 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퀄리티가 높은 것들은 네이버에서 약간 그 케이스 인증도 되고 그리고 문제 생겼을 때 클레임을 바로 볼 수 있는, 한국 사람한테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반품이 가능한 것들, 사실 여기서도 하나를 반품했어요. 왜냐면 너무 무게가 그 한 1kg가 넘는 이 초고속 멀티 충전기였거든요. 그게 와트가 240W였어요. 엄청난 사이즈 캐파였는데 1kg 넘으니까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400g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것도 괜찮았고, 또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부업이 여행 유튜버가 되면서 이렇게 마우스를 많이 쓰게 됐는데, 마우스도 한 제가 4년 정도 되니까, 해외 나와서 4년 정도 쓰게 되니까 좀 약간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게 노트북이 문제가 생긴 건지, 노트북도 사실 갈아야 되는데 영상을 1000개 정도 만들었기 때문에 4K 영상을, 그리고 그래서 이제 G309는 게이밍 그 마우스예요. 제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게이밍으로 샀고요. 연결성이 엄청 좋아서 25,000 BPI인가 이렇게 나와요. 상당히 좋고, 뭐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요.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친구는 이제 보조 배터리인데 작은 사이즈긴 한데 이게 500mAh를 충전할 수 있고요. 뭐 핸드폰이라든가 고프로라든가 여기 지금 액션캠 같은 거, 그 오즈모 포켓 3 같은 경우 이거 충전할 수 있고 충전하면서 촬영도 가능해요. 제가 원래는 오즈모 포켓 3의 그 길다란 바 형태로 이제 체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크기가 10cm 들어가면서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충전도 가능하고 또 옆에다 끼워가지고 충전하면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구매했습니다. 이게 저가형 모델은 10,000원짜리도 있는데 이건 20,000원짜리 모델인데, 장점은 이 위에 부분이 그 체결성이 좋대요. 그리고 잘 안 부러진대요. 그리고 펴기도 편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배터리 디스플레이 있어가지고 얘가 배터리가 얼마 나오는지가 이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배터리가 얼마 남아있는지, 몇 프로 이렇게 남아있는가 이거 딱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르헨티나 투쿠만에서 핸드폰이 거치대를 부러뜨렸어요. 이게 2년도 안 된 것 같은데 부러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크레들형
창문에다 붙이거나 아래다 대시보드에 붙이거나 해가지고 이제 체결시키는 그런 형태의 거치대고요. 충전식 거치대요. 이게 핸드폰은 이렇게 대면 쭉 하면서 잡아주는 그런 형태고요. 이게 15W짜리인데 가장 강력한 거긴 해요. 거치대 중에서 우선 충전되는 것 중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운전하다 보면은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할 때 있거든요. 왜냐면 열을 많이 받으면 얘가 충전이 되다 안 되다 돼요. 이렇게 발열을 막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핸드폰을 거치를 해요. 거치를 하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충전이 자동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충전속도 약하면 여기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 USB-C 타입을 여기에서 빼서 여기다가 바로 다이렉트 연결하게 되면 그래도 충전이 더 빨라진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그 그늘진 곳이라든가 차량 내부 온도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요 무선 충전을 이용하다가 만약에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면 충전이 늘어지면은 바로 다이렉트 연결을 하는 걸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배터리가 거의 없는 상태로 왔어요. 이게 한국이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는 제가 거의 10년 넘게 로지텍 마우스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무실에서 쓰던 건 조금 무거운 스타일이고 그래서 여행자는 좀 가벼운 걸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좀 가벼운 게이밍 마우스를 구매했고요. 뭐 딱 로지텍 스타일입니다. 뭔가 화려하고 배터리도 하나가 동봉이 돼 있네요. 센서 있는데 하나 돼 있어서 듀라셀로 돼 있어. 듀라셀 최고인 것 같아요. 오래가고 이거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따서 꼭 그 포르쉐라든가 그 테슬라 차량들 앞에 따가지고 프렁크 그런 느낌이야. 프렁크 한 후 체결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USB가 없이 이렇게 체결하고 그리고 이 아래 보니까 이거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넣는 부분이 없네. 원래 한 몸으로 탁 넣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뭐 넣는 부분이 없어요. 게이밍이라고 좀 그런가? 살짝 아쉽네요. 이거 따로 들고 다녔는데 분실의 위험성이 있고 근데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무게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돌려가지고 여기를 돌려요. 이렇게 돌려서 내리면 원래 이 안에 동전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무게추 같은 게. 왜냐면 이게 가볍다고 느껴지게 되면은 동전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닫아서 쓰면은 좀 무게감이 있어야지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쓰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없어요.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티커는 어떤 용도냐면 이 마우스 아래가 이게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플라스틱이니까. 근데 뭔가 부드러운 게 싫다는 분들은 이런 걸 붙여가지고 좀 더 그런 감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저는 가벼운 게 좋아요. 그래서 팔목, 손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쌀타 마지막 영상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에서부터 영상도 다 이게 나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충전기는 바우가토라고 적혀있네요. 이거를 이렇게 올렸어요. 올렸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잘못 온 것 같아. 저는 C타입을 쓰는데 C타입이 아니고요. 아이폰용이 왔어요. 아이폰용. 이거 잘못 왔네. 뭐 어댑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야, 한국 업체인데 왜 이게 잘못 왔을까. 아 이거 반품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게감은 살짝 있는데 배터리니까 당연히 무게감이 있겠죠? 이거 잘못 와서 되게 난감한데? 알리에서 주문했는데 바로 한국으로 온 거 보니까 한 3일 만에 왔거든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배송센터가 한국에 있나봐요. 이거 반품해야 될 것 같아요. 대단히 난감하네. 유일한 알리였는데 참 아쉽다. 알리에서 지금 주문한 게 한 10개가 더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알리 뭔가 다 자잘한 게 많아가지고 이런 걸 또 리뷰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뭐 간단합니다. 간단하고요. 제가 쓰던 거랑 거의 완전 똑같은 건데 똑같은 것이 됐나? 굉장히 충전이 빨라가지고 되게 잘 썼는데 막판 투쿠만에서 고장이 났어요. 이게 여기가 찌그러지더라고요. 여기가 차가 얼마나 오프로드를 많이 달렸으면 여기가 찌그러졌겠어요. 그래서 근데 얘는 이게 있다. 괜찮네요. 이거 하나 그래도 5,000원에서 만원 정도 하잖아요. 진짜 좋은 건 2만 원 없죠. 이것도 이 케이블도 스펙이 있어요. 완전 PD 충전을 위한 그런 것들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한 2만 원 정도 되면 굉장히 빠르고 충전이 괜찮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케이블도 그 충전 속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것들 여기에 막 반도체 같은 것들 몇 개씩 더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잘 산 것 같아요. 지금 딱 차가 있으면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는데 그게 안 된 게 좀 아쉬워요. 안경도 지금 이번에 새로 맞췄는데 안경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충전기는 이게 140W짜리고요. 여기 보면은 무게감이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이거는
갖고 다니는 용도는 이것도 부담이 되는구나. 여기 보면은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다섯 군데나 있어요. 이 위에 두 개 정도를 이 위에 세 개는 100와트가 되거든요. 근데 두 개까지는 100와트, 100와트가 돼요. 이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100와트면 노트북을 충전시킬 수 있거든요. 아이폰 같은 경우, 아이폰이 아니라 그 맥북 같은 경우에는 96와트짜리예요. 굉장히 크잖아요. 얘는 여기 100, 그리고 이 아래 100. 이 아래 100 같은 경우는 드론 충전할 때 100을 써요. 그래서 이두개 가지고도 드론이랑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드레인 형상 없이 사용하면서. 그리고 이 아래도 이두 개를 사용하게 되면 이 아래가 좀 떨어져요. 그리고 이 아래 다섯 개 사용하게 되면 이게 140에서 좀 분산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빠른 충전할 수 있어가지고, 해외 나가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만약 제가 충전해야 될게 5개라면, 물론 그런 경우가 잘 없긴 하지만, 이 어댑터를 하나하나 다 5개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하나만 장착해서, 멀티 어댑터 같은 거를, 그런 거 장착해서 이거 연결해가지고 다 충전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수준까지 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게 될것 같아요. 잘산것 같고요. 생각보다 무게가 좀 있긴 해요. 저는 약간 이게 지금 케이블로 돼 있는데, 케이블형보다는 딱 일체형 돼서 꽂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었고, 대신에 이게 그래도 1m는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있어가지고 이걸 세울 수 있게 됐는데, 이거 동그랗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대부분 제가 눕혀놓고 사용할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여행하면서 하나하나 짐이 늘어나는 게, 이 하나하나 늘어나자면 이만큼 늘어납니다. 이거는 패스. 촬영하다 반품이 하나 나오는 게 되게 살짝 짜증이 나네요. 게다가 이게 진짜 뜯다가 좀 찢었거든요. 찢었어. 그래가지고 반품할 때뭔 소리 듣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대망의 이 친구들 뭐부터 할까요? 이거부터 할까? 이거 할 말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부터 마이크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어렸을 때 장난감 사가지고 여러분의 그런 기분이 있죠. 저는 예전에는 그 직장 때는 이런 거 사면 잘 쓰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어서 사진을 많이 찍고 다녔지만, 이런 작은 기기들을 사면, 제가 그때 유튜브를 했던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아웃도어를 되게 많이 갔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지 가서도 고프로로 영상을 좀 찍어도 이거를 내가 가공할지도 모르고 편집할지도 모르고, 뭐 유튜브 올릴 생각도 못했고, 그래가지고 만약 그때 여행 유튜브를 했으면은 제가 유튜브계의 시조새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00년대부터 이미 중국이라든가 아시아권들 다 휩쓸고 다녔으니까. 드디어 정말 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마이크 제 자막이 영상이 없다 보니까, 대신 자막 하나, 영상 하나 다는데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녹아다요. 저는 대신에 이제 마이크를 쓰면서 좀더 전달력을 높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제가 1일 1영상 할수 있는 이유는 자막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고급스러워가지고, 와. 저는 이런 걸잘안 갖고 다녀요. 주로 이제 다 빼서 한 군데다 다 한꺼번에 넣어서 갖고 다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마 이것만 갖고 다니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블도 있고, 케이블은 뭐안쓸것 같고. 대부분 저는 케이블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쓰고 있어가지고, 좋은 걸좀 사서 쓰고 있어가지고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데드캡 바운스가 있는데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두 개가 있어가지고 마이크에다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뜯어봅시다. 되게 앙증맞은 데드캡 바운스가 있고요. 자, 드디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맞죠? 이쪽. 이게 여기를 눌러서 여러분, 옛날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와, 진짜 고급스럽다. 이게 중국산이. 와, 이게 디스플레이 들어오는 거 보세요. 닫으니까 디스플레이가 싹 들어오고, 닫을 때 착할감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게 다 메탈재질. 예전에는 플라스틱이었던 것 같은데 다 메탈재질 됐어요. 여기 보니까 충전 상태에도 지금 반 정도 돼 있네요. 데드캡 바운스를 넣어볼까요? 가볍게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이 되고요. 되게 쉽게 되고. 요거가 되게 누드 형태이긴 한, 누드 형태이긴 한데 안에 보이잖아요. 근데 되게 깔끔해요. 근데 약 떨어뜨리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다 깨지고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여행자로서 볼 때는 사실 이거는 조금 별로라는 느낌. 좀 단단한 게 있으면 좋겠다는 느낌 좀 드네요. 근데 고급스러운 거니까 장착을 해서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너무 좋네. 잠깐 지금 제가 오징어포켓 3를 껐다가 켰거든요. 근데 켜자마자 얘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정도의 퀄리티의 수음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키자마자 바로 안 되면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정말 중요하거나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될 그런 영상이 나올 때, 그러면 목소리 수음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주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징어포켓 3를 한달 정도 주로 이제 공격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수음이 제가 전면 지금 이게 후면이잖아, 후면? 이게 전면인가? 저를 보고 있는 장면을 찍을 때랑 앞에 있는 장면 찍을 때랑 뭔가 좀 수음 상태가 이상해질 때 있어요. 만약에 앞에를 찍고 있다가 얘를 고개를 돌리잖아. 그러면 제 목소리가 잘안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방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뒷자리에다가 그래도 버그는 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제가 고프로를 켜가지고 이 체결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전 오존 포켓3를 쓰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얘랑 이두 개가 오존 포켓3랑 지금 연동이 된것 같아가지고 잠깐 껐다가 켜보려고. 막 침실 TV를 잡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얘가 침실 TV를 왜 잡는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블루투스가 잘안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잘될 텐데 안 돼가지고 제가 요 본체 있죠, 본체. 본체를 이용해 해가지고 고프로에다 한번 장착을 해보려고요. 고프로가 장착을 하려면 이거를 좀 떼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게 좀 불편하네. 아, 고프로 꺼내지 않아도 지금 보니까 장착은 됐는데 잭이 제대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작동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 얘 언어가 한국어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한국어가 있어가지고 얘도 세팅을 좀 해줘야 되네요. 그래서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세팅 한번 제가 좀 스터디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C타입을 이용해서 여기다 체결하게 되면은 문제 뭐냐면 잘 빠질 수 있어요. 되게 약해요. 그래서 C타입을 체결하면 안될것 같고요. 케이지를 하나 사가지고 장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좀 아쉽고. 근데 주변에 대부분 보면은 고프로랑 얘랑 어떻게 체결을 많이 하냐면 여기 있는 잭 있죠? 잭. 아웃풋 잭이랑 이거 보니까 잘안 되네. 어쨌든 케이지 사서 좀 안전하게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고프로에 당연히 이어폰 잭이 없어요. 잭이 없고 여기는 C타입밖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방법을 제가 좀 스터디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고프로 정말 쓸모가 없네요. 쓸모가 없어. 진짜 너무 확장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제 그렇다고 빠이빠이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계속 쓰긴 쓸 거예요. 여기가 그 배터리 넣는 부분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이거를 눌러가지고 위로 올리면 진짜 너무 고급스러워. 고급스러움이 완전히 풀풀풀. 올 블랙이니까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넣어서 닫고. 자, 이거는 전원 여기서. 오늘은 언박싱이니까 간단하게 언박싱 하는 것만 찍어야 될것 같고요. 사용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자세히 제가 테스트하면서 촬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어. 그 사이에 지금 보니까 2시간 58분 남았대요. 러닝 타임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고프로 얘는 1시간도 안 가요. 그 20, 30분만 되면 꺼지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그 여행 유튜버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게늘 이제 클립 형태로 뭐 1분, 2분 이렇게 찍고 30초 이렇게 찍고 막 이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야 2시간 35분 찍을 수도 없다. 얘기 안 들어가지? 뻑뻑해. 아 됐다. 좀 세게 해야 되나? 새 거라서 약간 뻑뻑한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합니다. 오우,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러워. 그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있어요. 이 지금 제가 산 거는 콤보거든요. 다 모든 게 들어있는 그런 상품인데 마이크가 있었으면 진짜 완전 고프로가 따라올 수 없네요. 왜냐면 고프로는 마이크가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이런 거 이제 간단하게 헬멧 같은 데 부착하고 저는 필요 없거든요. 뭐 오토바이 타지 않으니까 이거보다 그 다른 거 뭔가 딱그 거치대 같은 데그 차량 같은 데 거치할 수 있는 거 그런 게더 제가 볼 때는 사용에 있어서 그 편리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곡선이 별로 없잖아요. 차에도 별로 없고 창문이라든가 주로 앞창문 앞에 유리 아니면 옆창문 이런 데다 주로 많이 다는데 이거는 아마 계속 안쓸것 같아요. 이게 약간 약점이긴 하다. 뭔가 그 거치에 있어서는 이 요거랑 요거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못 찾고 있어요. 오늘 산게 정말 많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한 제가 볼 때는 금액으로는 한어100 4,50만 원 정도 되는 그 물품들을 언박싱 했고요. 이제 카메라랑 렌즈랑 해서 대략 300만 원 정도 뭐 마이크까지 포함하면 그쪽 포함해서 케이지 포함해서 그게 올 거고 이제 매빅 3 프로를 지금 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번 여행에는 그냥 쓰고 있는 매빅 3를 사용을 할까 아니면은 그 정리하고 새로 매빅 프로를 남아있는 일정들, 남미 일정을 끝낼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비용이, 거의 그 800만 원 되거든요. 이미, 카메라는 드릴 거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알리에서 이것저것 막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 원 정도를 더 투자를 다시 했고요. 원래는 2천만 원 투자했다가, 거의 정리했다가, 1천만 원안 되는 정도까지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금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에 정말 진심인데,
네, 영상이 뜨지 못하고 있고 제가 영상도 대충대충 찍고 다니고 있고 왜냐면 남미 여행 자체가 중남미 여행 자체가 너무 빡셌기 때문에 촬영에 힘쓰기보다는 생존에 힘쓰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좀더 좋은 영상도 신경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언박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그 여행 영상 특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찍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이번에는 제가 마이크를 지금 장착한 상태고요. 마이크가 지금 노이즈 그 노캔 기능,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금 켠 상태거든요. 한번 수음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차길이다 보니까 소음이 상당히 큰 편인데 이게 어떻게 수음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지금요 제가 노이즈 캔슬링을 켠 상태로 수음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소리가 들어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노란색 그 LED가 반짝거리잖아요. 여기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고 전원 버튼 한번 더 눌러주면 이렇게 파랗게 보이잖아요. 이게 노이즈 캔슬링 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도로가다 보니까 소음이 좀 들리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노이즈 캔슬링을 켜면은 조금 소리가 좀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이 위치에서 수음을 하는 거랑 듣는 거랑 또 차이가 좀 있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와 마이크를 바로바로 인식을 해가지고 연결해서 녹화가 시작되거든요. 퀵 스타트를 하게 되면 진짜 정말 대박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은 마이크를 완전히 끈 상태거든요.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요그 액션 5 자체 마이크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밖에서도 이걸 안 써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좀들 정도예요. 근데 그래도 마이크를 쓰면은 소리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켰고요. 그래서 지금은 간편하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전환을 했는데 요거 소리가 어떨지 되게 기대가 되고 궁금하네요, 진짜. 입술 쪽으로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소리가 치철음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넣고 하면 제일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데드캣 같은 거 요거 쓰면 더 바람 소리 같은 거 치철음을 더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데드캣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쪽 턱 쪽에 놓고 하는 게 가장 좀 라이브한 그 목소리라든가 이런 톤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마이크 구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무나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이즈 캔슬링은 끈 상태인데 아마 음악 소리 지금 흑인이 여성이 부르는 음악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기능들은 마이크 쓸 때는 대충 대부분 보면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더 주로 쓰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들고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소리가 리얼하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사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녹화 중에도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그 전환이 가능해요. 보면은 아랫단에 있는 요걸로 누르게 되면은 그 전환이 가능하고 그 위에 있는 요거 그 블루투스 표시가 있는 거 요걸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레코딩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능이 가능합니다. 진짜 이게 DJI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